셀리 해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도착을 하고 자 제비를 뒤로 해도 시를 차고 천천히 자 경대 쪽으로 해서 숭어가 있네 앞에. 우와, 숭어 떼다. 아주. 대략 한 2시간 정도 투어한 것 같은데 3시간 즐거운 투어였습니다.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바닥이 약간씩 보이네요. 수초도 있고 수초가 보일 정도면 수심이 한 대략 4-5m 정도 되겠네요. 내양 쪽은 잔잔하네요. 경대 쪽은 완전히 여밭이네.
여전히 위험하십니다. 숙소가 있고 물살도 있고 물고기가 있네. 여기 감성돔이 있겠네. 여기 낚시를 하나. 제대로 들어가네. 패들보드가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일단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약간의 이마 자세를 취해야 밸런스가 나오기 때문에. 뭘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 그리고 노를 젓는 게 아무래도 전신 운동을 하는 거라서 상당히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 앞에 선액기 한 대가 나가다가 뭐에 부딪힌 것 같은데. 이상이 없나 모르겠네요.